계속해서 팔쪽 어휘 요구 collocations 하겠습니다. collocations in textbook 교과서에 있는 어휘 요구. 오케이. 그래서 in the second grade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언제 라는 질문. 언제 그랬더니 in the second grade에서는 2학년에서는 이런 뜻이겠죠. 왜? 언제? In the second grade. 보통 뭐 이제 새학기 시작이니까 뭐 2학기 때, 아니 참 2학년 때 무엇을 할 계획이니 계획 묻고 답하기 뭐 이런 것들 할때 In the second grade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겠고요. Have more work to do. 가지고 있다고 했고 해야 할, 하기 위한 더 많은 일을 뭐 일단 이 부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하다라는 do 앞에 to를 붙이면 총네 가지 의미.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이거 중에서 하기 위한 이란 뜻일 때,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work가 꾸미는 말을 하고 있죠. work의 뜻은 일이고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뭐, work가, 일이란 뜻이 뭐 일하다란 뜻도 있고요. 일하다 그다음에 동사고 그다음에 일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품이란 뜻도 있고 이런데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works 하면 작품들이겠죠. 하지만 일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이란 뜻이니까 셀수 없는 명사고 자, more 같은 경우에 이제 more는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또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지금은 work가 셀수 없는 명사이니까 많은 일이란 표현할 때는 much work 이렇게 표현하겠죠. much work. 많은 일할 때는 many work가 아니고 much work 하면 많은 일. 이게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이니까. 근데 더 많은 일 하려니까 many나 much의 비교급인 more를 써서 더 많은 일. 그래서 have 가지고 있게 된다. 뭐를 더 가지게 되느냐 하면 더 많은 일, much work의 비교급, much work 많은 일, more work 더 많은 일, to do 해야 할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된다. 뭐 요렇게 하면 되겠네. I have more work to do in the second grade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I have 난 가진다. 무엇을 가지니? more work to do 해야 할더 많은 일을 언제? In the second grade에서는 2학년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need to manage your time이 보이네요. need to manage. 오케이, 자, ne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서 같은 말이 must라든지 have to가 있었죠. must manage, have to manage, need to manage. manage의 뜻은 관리하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need to manage, must manage, have to manage your time.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는 2학년에서는 뭐 너의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왜안 써지냐? 그래서 you need to manage your time in the second grad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You must manage your time in the second grade. 그 다음에 set small goals. set 하면 뭐 설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정하다. 3단 변신은 set이었고요. small goals 뭐 작은 목표들이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한다. set small goals. 그다음에 뭐 will achieve 뭐 여기 I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 I will achieve my big goal. 나는 achieve 하면 성취하다고 will은 조동사 미래시제. 나는 성취할 것이다. I will achieve my big goal. 자, big의 뜻이 큰 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중요한 이라는 뜻도 있겠어요. 큰, 중요한. 여기서 뭐 작은 목표 할때 small goals고 big goal 하면 큰 목표,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achieve라는 동사 꼭 알아두시고요. 같은 말 알려드렸습니다. 성취하다 할때 achieve 또는 accomplish가 있다 했죠. accomplish, achieve, 성취하다. I will achieve my big goal. 그 다음에 one step at a time
여기 at one time 한 번에란 뜻으로 써 앞에 봤죠. 한 번에 한 걸음씩 또는 뭐 step이 단계란 뜻도 있으니까 한 번에 한 단계씩 뭐 차근차근 뭔가 한다 이런 표현할 때 차근차근 뭔가 하다 하라는 표현할 때 one step at a time 이런 표현 쓰겠죠. 그러니까 뭐 set small goals 하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one step at a time 하는 거에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자, while의 뜻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뜻은 접속사로서 누가 뭐뭐 하다라는 말이 뒤에 오고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겠죠.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I was doing만 하면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었었던데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요.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나의 숙제를 인데 while이란 접속사가 붙으니까 내가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마찬가지 뭐 여기 in the second grade처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언제 그랬더니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내가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던 동안. 그 다음에 slow down 이어동사라고 했었죠. slow down 이어동사니까 be 같은 목적어는 인칭 대명사로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된다. slow me down.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slow me down. 나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다. slow me down. 그 다음에 put aside my smartphone. 자, put aside도 이어동사 했어요. 이어동사. aside는 한쪽 편으로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뭐 부사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부사가 뭐니 하면 when, where, how,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중에 asid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한쪽 편으로. 그러니까 slow down처럼 put aside도 이어동사고요. 스마트폰을 집어넣죠, 목적으로서. 그러면 나의 스마트폰을 한쪽 편으로 치워둔다라는 뜻이겠죠. 스마트폰이 뭔가 뭐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할때 방해되지 않도록 put aside my smartphone이고요. 자, my smartphone. 자, put aside가 이어동사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put my smartphone aside 해도 되고요. 예,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어순이 put it aside밖에 안 된다 했었습니다. put it aside. 그거 한쪽 편으로 치워둔다. put it aside. put my smartphone aside도 되고, put aside my smartphone도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다리 사이에 낑가 놓을 수밖에 없다. put it aside. 오케이, 그 다음에 finish 마무리한다. 무엇을 my homework 어떻게 빠르게 finish my homework quickly 얘도 부사죠. how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나는 나의 숙제를 빠르게 끝을 냅니다. I finish my homework 뭐 여기에다가 뭐 나의 숙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동사 do를 넣고 싶으면 하다 do를 하는 것할때 doing도 되고 to do도 되지만 finish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죠. finish doing my homework quickly. 나의 숙제하는 것을 빠르게 마무리하다. 그 다음에 work. 자, 아까 work 일하다란 뜻이 있다 했죠. 뭐 일하다란 뜻이니까 노력하다란 뜻도 되고요. work 노력한다. toward는 to처럼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어동사 아닙니다. 얘들처럼. So my dream을 향해서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Walk toward my dream. 자, 얘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얘 이어동사 아니에요. 여기 못 들어가요. XX. 앞만 길어봤자 해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Walk toward it.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여기에 그것이 my dream, 내 꿈이니까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Walk toward my dream. 그다음에 want to become a chef. 요리사 되는 것을 원한다. want는 finish하고 정반대되는 녀석이죠.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만을 목적어 자리 앞만 길어봤자 it, want it, 그것을 원해. 그거 뭐? 요리사 되는 것, to become a chef. 셰프는 쿡도 같은 의미로 뭐 똑같진 않지만 느낌상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search for 이어동사 아니고요. 얘처럼 얘들은 전치사입니다.
요 친구들은 전치사,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부사기 때문에 이어동사고요. Slow me down, put it aside, walk toward it, search for them 이래요. Search for them. 그것들을 검색해보다, 찾아보다란 뜻이겠죠. Search for them. 여기 recipes가 나왔으니까 조리법들을 찾아본다. Search for recipes. Search의 뜻이 찾단데요. 얘가 이제 go처럼 무엇 무엇을 어디 어디로 가다 할때 go 다음에 전치사 to가 필요한 것처럼 search도 무엇 무엇을 찾아보다 할때 search for 어떤 것 이렇게 치고 전치사의 도움이 있어야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입니다. search for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비워 놓으면 towards도 마찬가지도 비워 놓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search for search 다음에 for를 붙이고 walk 다음에 toward를 붙여서 walk toward search for 그다음에 이어 동사도 뭐 slow 뭐 암만 길어봤자 넣어서 slow me down, put it aside 이런 식으로 어순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은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니까 이렇게 되고 이어 동사 아니고 focus on my goal. 그래서 focus 마찬가지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무엇에 집중하다 할 때. search는 for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focus는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search for 붙여서 익히듯이 focus on 붙여서 익히세요. focus on my goal 나의 목표에 집중하다. 그 다음에 focus on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focus on my goal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했습니까? pay attention to my goal 해도 된다 했어. pay attention to my goal focus on my goal 그 다음에 can solve it easily 부사죠 쉽게란 뜻이죠 쉽게 어찌시고요 여기에 이 자리에 easy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쉽게 풀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는 아까도 다시 한번 부사를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지 아닌지 살펴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는 일이 뭐 만든다? 부사가 하는 일은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찌를 만드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일단 easily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how 어떻게 그것을 how can you solve it 어떻게 풀수 있니? 쉽게 풀수 있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로 따져보면 easily하게 푼다 어찌하다를 만들 수 있죠. 만들고 있죠. I can solve it easily. 난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look for 전치사고요. 이어 동사 아닌 녀석이고요. look for my smartphone.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어딨지 하는 거고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 look for 하고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겠다. 이미 만나본 것 같은데 뭐가 있겠다. search for도 비슷한 뜻이라 했죠. search for my smartphone, look for my smartphone. 이어 동사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갈 순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동사 used라 했어 조동사니까 조동사답게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사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ed where 하면 옛날에는 where 착용하다란 뜻이니까 옛날에는 착용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뒤에 glasses 나왔으니까 안경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안경 꼈는데 더 이상 안경 안 낀다 이런 표현할 때 I used to wear glasses 뒤에는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넣고 싶으면 어떤 과거 시점을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when I was 뭐 nine 뭐 이런 것들 네, 내가 9살이었을 때는 안경을 쓰곤 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 요 뜻이 담겨 있는 정보의 양이 좀 많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경을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I used to wear glasses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누군가가 I used to wear glasses라고 말했다 치면 누군가가
어디 갔지? I used to wear glasses. 라고 말했다 치면 였다 되고 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냐? Do you wear glasses now?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바본 거죠, 바보.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옛날에는 안경을 꼈는데 지금은 안 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착용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바보나 할 만한 질문이고요. 이 문장 안에 지금은 착용하지 않는다.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I 이 뒤에 숨어 있는 건 but I don't wear them, wear glasses. Now라는 표현이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used to라는 조동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의 뜻은 동시에란 뜻이죠. 동시에 한 번에 at the same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이런 뜻이니까 동시에 한 번에 뭐 같은 말은 simultaneously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뭐 중학생이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At the same time.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겠죠.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뭐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하면 focus on 할수 있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어요? 잘안 되겠죠. 한 번에 one step at a time. One goal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는 표현 또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올해에 성취하다라는 표현이죠. 올해 성취하다, achieve this goal 앞에 to를 붙여서 세 번째 뜻, 올해 성취하기 위한 또는 뭐 올해 성취해야 할, 뭐 학교 선생님들은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가르치시기보다는 형용사적용법 설명할 때 뭐뭐 해야 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뭐이 뜻이나 이 뜻이나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무슨 시 역할하는 건 똑같다, 어떤 시 역할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취해야 할세 가지 목표들, three goals. 뭐 옆에다가 I have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I have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나는 올해 성취해야 할세 가지 목표가 있어. I have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지내다였습니다.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누구랑? With my new classmates.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s. 나의 새로운, 뭐, 학년이 바뀌고 했으니까, new classmates가 생겼겠죠. 걔들하고 잘 지낸다. 오케이. 그 다음에, our group's motto. 소유격에 점에 apostrophe S고요. motto 하면 어떤, 뭐, 좌우명, 뭐, 또는 뭐, 꼭 지켜야 할 어떤 신념, 이런 뜻이 있죠. 우리 그룹의, 우리 모둠의 뭐, 좌우명, our group's motto. Our group's motto is 뭐뭐뭐뭐 이런 말 붙이면 되겠죠. 우리 그룹의 모토는 좌우명은 뭐뭐야. 그 다음에 do your best all the time. 뭐 all the time은 내용적으로는 always 하고 같은 뜻인데 뭐 always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고, 아 맞네.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Always do your best 해도 되고. Do your best all the time. All the time의 위치는 여기고, always 위치는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가야 되겠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고요. Do 대신에 try를 써서 try your best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Do your best. Try your best. 최선을 다한다. All the time. 항상. 그 다음에 set the alarm on your clock. 너의 시계에 있는 자명종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다 이런 뜻이겠죠. set도 나오네요. set the alarm. 알람 맞춰놓다. set the alarm. 어디에 있는? on your clock. 여기에 뭐 너의 시계에 있는 할때 전치사 on을 쓰고 있습니다. 시계에 달려있는 알람이니까 on. set the alarm on your clock.
이런 것들 빈칸 되어 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Get along with 이런 것들. 뭐 walk toward, focus on, search fo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spend money wisely. 어짓이 또 나왔네요. wise 하면 현명한인데 현명하게 소비하다, 현명하게 쓰다. 뭐 얘가 하는 일이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형용사인 어떤 시 wise 말고 부사인 wisely 형태 써야 된다는 거 이번 과에 시험 문제로 분명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어느 게 오는 게 맞니? 라는 거. 뭐 아까 같은 경우에 뭐 finish my homework quickly라든지 그 다음에 I can solve it easily 할때 부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spend money wisely라든지 그 다음에 spend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뭐뭐 뭐 돈이나 시간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할때 spend A, 이 자리에 뭐 돈이라든지 시간, 노력, 영어로 하면 money, time, effort라 했죠.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에 무슨 형태로 해야 된다? ing 형태로 해서 I spend my money buying games 이런 식으로 나는 게임 사는데 돈을 씁니다. 동사의 형태가 ing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spend a doing. 자, 그래서 얘들은 뭐 해볼 거냐?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익힘 학습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여기 영어로 된 부분을 뭐 가리든지, 이쪽 편에 이렇게 가리든지, 손으로 덮든지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만 보고, in the second grade, have more work to do. 그 다음에, need to manage your time, set small goals, will achieve my big goal. One step at a time,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slow me down. 그 다음에 뭐야? Put aside my smartphone. Put my smartphone aside. 이런 거. 딱 한글만 보고 영어로 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익히 막스. Finish my homework quickly. 어찌시 써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walk toward, toward라는 뭐뭐를 향하여란 뜻의 toward를 외워두라 해서 walk toward my dream, want to become a chef. 그 다음에 뭐 search for, look for라 했죠. search for, look for recipes. 그 다음에 focus on my goal, pay attention to my goal. 그 다음에 can solve it easily, 어찌시 can solve it easily. look for my smartphone. Search for my smartphone.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안경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 Used to wear glasses. 그 다음에 뭐 동시에가 at the same time이었죠. At the same time. 그래서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Do many things at the same time. 그 다음에 요거 형용사 적용법 뒤로 가서 붙인 거.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이런 거. Three goals to achieve this year.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잘 어울리다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s 모토였죠 모토 그래서 our group's 소유격 쓰시고요 our group's motto 그 다음에 항상이 all the time이죠 do your best all the time set 그 다음에 뭐 set the alarm on 전치사 on 위로 그렇죠 set the alarm on your clock Spend money wisely. 어찌시 써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익히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실제로 사용된 문장들 예문들이 보입니다. 뭐 it slowed me down. 뭐 it이 뭐 대신 was 쓸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집중 못하고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나의 속도를 늦춘다. 이어 동사니까 위치주의하라 했고요. The first goal is to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 첫 번째 목표는 나의 새로운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것이다 됐으니까 하는 일은 무슨어? 보어라고 했죠. 명사적용법이 보어도 할수 있고 주어도 할수 있고 목적어도 할수 있었죠.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go where to cooking classes.
or 여기 I가 생략됐죠. 그래서 go하고 똑같이 do 들어있으니까 여기 do가 들어있는 형태 동사 원형에서 있죠. I go to cooking classes. 나는 요리 수업에 가거나 또는 I search for recipes. 난 조리법을 검색해봅니다. At a time, 한 번에, one step at a time이었죠. I will achieve, 나는 성취할 것이다. My big goal. 그다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어떻게 성취할 건데?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단계씩 해서 my big goal을 achieve 할 거다. 자, 한 번에는 at a time이었고, 동시에는 뭐였습니까? 동시에. 동시에는 비교, 비교해서.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 공부는, 영어 공부는 입과 손이 하는 겁니다. Put it aside. 이어 동사. I put my smartphone aside when I do my homework.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죠. 내가 숙제를 할때 스마트폰을 치워둡니다. I put aside my smartphone. I put my smartphone aside when I do my homework. 자, put off 나왔는데, put off도 이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 가서, put it off. Don't put off doing things. 오케이, 그래서, 여기 off가 좀, 오니까. Don't put it off. Don't put off doing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미루지 마라. 오케이. 자, put off는 이어 동사인데 성격은 누구 같은 친구냐면 이 친구 enjoy 같은 친구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이와 같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Don't put off doing things. Things 하는 것을 put off 시키지 마라. 그다음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얘가 조동사다. 그래서 수지 used to wear glasses. 수지는 옛날에는 안경을 꼈는데 지금은 안 껴요. 옛날에 언제? When she was a child였을 때. 썼다. 지금은 안 쓴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walk toward. I regularly spend time. 나는 여기에 spend a하고 ing라 했죠. spend a doing. 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I regularly spend my time. 뭐 하는데? walking toward my dream 하는데 나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시간을 정 규칙적으로 쓴다. regularly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해서 어휘 파트. 자, 다이어 하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present, 선물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였다? gift였고요. 그 다음에 present time 하면 현재 시간이라 했죠. present time,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묘사하다라고 돼 있는데 묘사하다도 보여주다, 보여주다. 그다음에 제시하다, 프레젠테이션 할때그 프레젠트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출석한, 참석한. 그 이때 반대말은 뭐였다? 앱센트였습니다. absent, 결석한, present, 참석한. 네, 보여주다, 제시하다 할 때는 뭐 같은 말이 describe나 show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show. And present time, gift. 그래서 I gave her a book. 나는 주었다. 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뭐로써, as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로써 란 뜻으로 여기서 사용됐고요. 선물로써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그 다음에 I am the present owner of the car. 나는 그 자동차의 현재 주인이다. present owner 하면 현재 주인이란 뜻이죠. 내가 그차 현재 지금 소유자입니다. 옛날에 딴 사람 거였는데 현재는 내가 사서 내가 현재 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란 뜻으로 present owner. 해석 모르면 써놔야 되겠죠. 내가 그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I am the present owner of the car. 그다음에 she presents. 그녀가 보여줍니다. 제시합니다. herself.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 자신을 묘사한다 이 말입니다. 보여준다. 뭐인 것처럼 as a very wise person.
뭐뭐로서란 뜻으로 또 사용됐죠. 뭐뭐로서.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보여줍니다. 제시합니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런 사람이란 뭐 이런 a very wise person이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She presents herself as a very wise person. 그래서 묘사하다 보여주다라는 동사로 사용됐으니까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mean 뭐 이게 못된 일 때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뭐 앞에 be 동사가 써요. 사용돼서 뭐 he is mean 이렇게 하면 그는 의미한다가 아니겠죠. 의미한다라는 뜻일 때는 뭐 그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럴 때는 he means that he was angry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겠죠. 의미하다라는 뜻일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랑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나랑 갑자기 얘기를 안 할라 그래. 갑자기 막 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뭐 나랑 같이 점심 먹으러도 안 가고 막 나랑 안 놀라 그래. 그래서 쟤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대답에 He means that he was angry. 그가 화가 났었다는 것을 너한테 의미하고 싶은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럴 때는 의미하다라는 동사고요. 형용사처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이렇게 쓰면 그는 무례하다, 못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거 어떨 때 쓰는 거냐? 해석은 이렇게 될 겁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뜻은 뭐 that은 상대방이 한 행동이라든지 말 이런 거야. 상대방이 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걸못 알아듣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 해석은 뭐 단어대로 해석하면 무엇을 너는 의미하니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에 의해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What do you mean? 이고요. 뭐 친구가 뭐얘잘 모르겠는 예를 들어서 뭐 I cross my fingers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치자. I cross my fingers for you. 뭐 그대로 하면 나는 뭐 손가락을 교차시킨다 너를 위해서 이런 뜻인데 이게 단어 뜻만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I cross my fingers for you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면 What do you mean by that?이라고 물어볼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I cross my fingers for you는 means that I wish you good luck. 난 너의 행운을 빈다는 뜻이야. I cross my fingers for you는 행운을 빈다는 뜻이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What do you mean by that을 쓰고 이때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on't be so mean 이때는 비동사 있죠. 그렇게도 못되게 굴지 마라. To your friend 친구한테 너무 못되게 굴지 마. Don't be so mean. Don't be so mean to your friend.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mean의 뜻이 이때는 비동사랑 사용됐으니까 뭐 형용사임이 드러나고 있고 못된이란 뜻으로 사용됐죠. 그다음 계속해서 다이어 포스트는 뭐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데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어떤 뭐 정보를 올려놓는 거 이걸 포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포스트가 원래는 이제 우편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 우편이란 뜻도 있는데. 우편이라는 명사에서 동사 뜻이 우편물을 발송하다라는 뜻도 된 거예요. 명사로서 우편, 동사로서 발송하다 이런 뜻인데 뭔가 이제 SNS에 온라인에 정보를 올리는 것도 발송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posted 그가 게시했다 the picture를 어디다가 on his blog 그의 블로그에다가 또는 뭐 on his Instagram 이렇게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죠. 그 다음에 can you post 너는 발송해 줄수 있겠니? The letter for me 나를 위해서 편지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와 동의어 자 focus concentrate도 있고 뭐도 있다 pay attention도 있고요. 근데 pay attention도 그냥 외우지 말고 pay attention to 전치사 외우라고 그 다음에 concentrate on 이고요.
되고요. focus도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할때 focus on my homework, concentrate on my homework, pay attention to my homework. 그다음에 achieve, accomplish 성취하다. 명사형은 achievement, accomplishment. 그다음에 future, past는 포함된 말이고요. 과거, future, past, 과거고요. 뭐 현재 알고 있네요.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또 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present죠. 그래서 past, present, future,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important, unimportant. on을 붙여서 반대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important, unimportant. 오케이.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그 다음에 형용사의 ly면 부사고요. 비교해서 뭐에다 비교. 비교해서 뭐에다가 명사의 ly 붙이면 그건 뭐 된다. 그건 형용사 되죠. 대표적인 게 friend가 뭐 되는 거? friendly. 라든지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근한 얘들은 형용사고요. 하지만 형용사에다 ly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지만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어찌시 되죠. 어떤 공격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ly he came in 갑자기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쉬운 easy question I can solve it easily 난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다. regular size. regular 하면 규칙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의란 뜻도 있다 했어. 보통 크기 regular size. 보통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regularly. I regularly spend my time 나왔어요. I regularly spend my time 뭐 walking toward my dream 할때 나왔죠. I regularly spend my time 나는 규칙적으로 내 시간을 씁니다. 뭐 하는데 walking toward my dream spend a doing 외우느라 했고요. 그다음에 real banana 하면 진짜 바나나고요. really 하면 진짜로 어찌시. 그다음에 final test 하면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어떤 테스트? final test 형용사고요. finally 하면 마침내. 끝에는 이란 뜻의 부사고요. 자, 그다음에 풋이 들어가 있는 숙어들입니다. 관용어구라고 했는데 숙어라고 하면 되겠죠. Put away. 그래서 뭐를 제자리에 갖다 놓다. 이어 동사니까 그거 좀 치워라. Put it away. Put them away. 안만 길어봤자 하면 사이에 낑가 놔야 되겠죠. Put them away. 그거 좀 치워. 제자리에 좀 갖다 놔. Put them away. 그 다음에 뭐 put it behind you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그거 잊어버려. put it behind you 그거 잊어버려. put it away, put it behind you 뭐 그것들을 잊어버려. put them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목적격에 뭔가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잊어버려라. You should put it behind you 하면 넌 그것을 잊어버려야만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You should put them behind you.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잊어야만 한다. You should put them behind you 하면 너는 그것들을 잊어야만 해. 언어가 변경이 안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그것들을 잊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put in, 뭐 그거 설치하세요 할때 put it in 합니다. put it in, 그거 설치하세요. put it in 이어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다음에 put it on 그거 입으세요 라는 뜻이겠고요. 뭐뭐를 벗다는 put off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take off가 벗다라 했죠. take off 벗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립하세요 이어 동사니까 put them together 하겠죠. put them together 그것들을 조립하세요. put them together 그것을 입으세요. put it on 뭐 안경 쓰세요. put glasses on put on glasses 안경 벗으세요. take glasses off take off glasses
어플이린 풋댐인 그것들을 설치하세요. 그것을 설치하세요. 자, 요뭐 영영풀이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영영풀이 만들어 놨고, 여러분 당연히 지금쯤이면 익혔을 거니까. Achieve, 성취하다니까. Get or reach, 가지거나 또는 도달한다. Something, 뭔가에. By working hard, by do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y doing, by 동사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by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뭔가를 얻거나 또는 뭔가에 도달하게 되는 게 성취하는 거죠. To get or reach, get 하거나 얻거나 도달한다. Something, 뭔가를 어떻게 어떻게 by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Appointment, 약속. An agreement to meet. Agreement 하면 동의죠, 동의. 뭐에 대한 동의? 만나기로 한 것의 동의. Agreement to meet. 누구랑? With someone. 누군가와. 여기 with이 필요 없는데. To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동의랍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네요. At a particular time.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At a particular time에, 특정한 시간에 누군가 만나기로 동의하는 게 약속이죠. 우리 몇시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이런 거. An agreement to meet with someone. An agreement to meet someone.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간에 누군가 만나기로 만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약속이다. Attention. 주목이라 했죠. Attention. Pay attention to. 그래서 주목은 뭐냐? The act or power. 어떤 행동이나 또는 힘이랍니다. 뭐의 of carefully thinking about 해서 뭐, 사력 있게 생각할 능력이나 행동이랍니다. Carefully have a thinking about 또는 listening to 귀 기울여 들을 능력이나 힘 or watching 또는 지켜보는 거죠.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잘 지켜보거나 또는 귀 기울여 듣거나 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사력 있게 생각할 능력이나 행동 됐습니까? 그런 걸 주목, focus on 할 능력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focus on 하려고 그러면 carefully thinking about 또는 listening to, watching 잘 지켜보고 잘 듣고 잘 곰곰이 생각하고 해야지 집중하는 거죠. attention 하는 거죠. 주목, 집중. manage,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건 take care of, 반갑죠. take care of, 뭐하다, 돌보다, 뭐 같은 말들 줄줄 나와야죠. care for도 돌보다였고, 그 다음에 또 뭐? look after도 돌보다였고요.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someone's time, money, etc.는 기타 등등이었죠. 기타 등등. 그래서 누군가의 시간이나 돈이나 기타 등등을 뭐 하는 거? 잘 돌보는 거, 잘 관리하는 거, take care of, 돌보는 게 관리하는 거죠. manage. 다음, master. master는 뭐, 명사로서는 어떤 장인, 뭔가를 뭐, 잘, 뭐 대가,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을 master라고 한다 했고, 동사로서는 숙달하다, 완전 정복하다, master하다. 그래서 숙달하는 걸 영어로 풀이하면 get the knowledge.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얻는 거죠. get the knowledge and skill.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얻게 되는 게 숙달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은 기술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사네요. 관계사.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That allows you to do. That allows you to use. That allows you to understand. 그래서 저 allow you to 하면 네가 뭐뭐 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인데 네가 할수 있게 해주고 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얻게 되는 행위를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달하는 거죠. manage 아니 뭐 master 하는 거죠. get the knowledge and skill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된다. 어떤 지식 어떤 기술 네가 할수 있고, 네가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knowledge나 skill을 get 하는 게 master, 숙달하는 거고, practice, 연습하는 건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겁니다.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다시 또다시 이란 뜻이니까. 반복해서란 뜻이니까. Repeatedly 하고 같은 뜻이죠. Repeatedly,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자, in order to become better at it. 자, to become better at it 해도 되는 거 알고요. 이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했죠.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 해서인데, 뭐뭐 하기, in order to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에 더잘할 수,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in order to become better at it 하기 위해서, 뭔가를 do something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연습이죠. practice. 그럼 prepare는 그냥 익히지 말고 무엇을 준비하다 할때 뭐라 했습니까? prepare for로 익히라 했죠. 이번에 보니까 뭐 전치사 for가 붙는 게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뭐를 찾다 search for라든지, 뭐뭐를 준비하다 prepare for라든지, 뭐 look for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prepare for 하면 뭐뭐를 준비하던데. 자, 그래서 make yourself ready. 그래서 만든다. 누구를 만든다? 네 자신을 뭐 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네 자신을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만든대요. 뭐를 위한? For something. 뭐를 위해서래요. That you will be doing. 네가 하게 될 것. Something 또는 something that you expect to happen. 그래서 네가 기대한대요. 네가 예상 안 됩니다. 뭐할 거라고, 발생할 거라고. 네가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상하는 뭔가. 아, 곧좀 있으면 내가 저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내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발표 대회라고 그러죠. 발표 대회 준비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레디된 상태로 메이크하는 게 프리페어, 준비하는 거죠. 이런 영영풀이들이었습니다.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뭐 이렇게 뜻만 보고 get the knowledge and skill. 요거 보면 get the knowledge and skill.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된다고? 숙달되는 거네, 마스터네. 이런 식으로 뭐 the act or power of thinking, carefully thinking about listening to or watching someone or something. 뭔가 뭐 행동이나 능력이랍니다. 행동이나 힘이랍니다. 뭐잘 곰곰이 생각할 줄도 알고, 또는 뭐잘또귀 기울여 listening to,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잘 지켜보기도 하고 하는 거. 이건 attention, 주의 집중이죠. 이런 것들 익히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1과의 어휘 파트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그럼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에 있는 1과의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 뭐 단어 영영풀이, 영영풀이 속 단어, 뭐 어휘, 어구, 이까지 마스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 곧 시작할 게될 건데, 요 부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습으로 해야 될건 뭐다? 클래스 카드에 2번 대화라고 써 있는 것도 있죠. 일과 대화 파트.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서 다음 수업 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습은 뭐? 복습은 일과의 클래스 카드 단어들. 물론 여기에서 필기한 것들 당연히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익힌 것들 하고 클래스 카드도 하시고 할거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습으로서는 대화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